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회는 정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출생 배경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때문에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세계관 등이 아주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든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계층이나 그룹이나 집단이나 그리고 개인들이 서로 합의하는 또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기초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기초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사회는 안정감을 가질 것이고 반면에 그 기초 자체가 와해되거나 분해되거나 분산되어 있으면 그만큼 그 사회는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가장 먼저 사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의 사실과 나의 사실이 달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그냥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나 태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해석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진실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사실과 진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하고 또 그와 같은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정직에 대한 존중감이라든지 공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공평에 대한 그런 존중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서로가 특히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덕목들은 사실, 진실, 정직, 공정 이와 같이 굳이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들이나 아니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기준이나 잣대나 이런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 올바르지 못한 일, 때로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 일종의 사악한 일을 범하고 나서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된 일을 범했다 이렇게 하지만 본인 스스로나 그가 속한 그룹이나 집단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하다고 그렇게 표현한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사실과 진실에 대한 존중이란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자신의 범한 사악한 일을 은폐하거나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란 조직을 어떻게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향으로 압박감을 주거나 압력감을 행사해가지고 그 사실이나 진실을 파헤치는 행위 자체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아니면 중지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그야말로 검찰과 같은 그런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무죄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기소독점권을 악용해서 무죄로 그렇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들을 수없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검찰에서 기소된 사건이 법원에 가면은 판사가 직접 나서가지고 불의와 부정직과 허위와 위선과 부정의를 덮어주거나 안아주거나 감싸주거나 무죄방면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은 사회가 한국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짐승들의 사회가 아니고 인간들의 사회라면 어느 사회든 간에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원칙이나 원리나 기준이나 기초나 잣대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사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진실을 아무렇지 않게 값없이 생각하는 사람들, 범죄를 은폐하는데 아무렇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들로 하여금 범죄를 은폐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나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덕실덕실한 사회가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을 향하고 나서도 끄리낌이 없으니까 그 부정이 이제
발화를 해가지고 더 큰 부정을 발전하더라도 누구도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제는 뭐 조금만 그냥 자기한테 조금만 불편하게 느끼면 다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뭐 그런 사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닌데 아무튼 참 한국 사회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퇴행하고 있다. 퇴보하고 있다. 특히 인간적인 그런 사회란 측면에서 보면은 거짓이 흥행하고 위선이 흥행하고 그 다음에 뭐 부정의가 횡행하고 염치 없음에 횡행하면 그것이 동물사회에 거의 다가가는 그런 사회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자국민이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너무나 성행하는 걸 보면서 참 뜻 있고 생각이 있는 그런 국민들은 야 이거 이래 나라가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동물사회와 달리 인간사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 선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대부분 다 배운 겁니다. 그런 것을 그냥 쌍그리 그냥 말아서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사회로 한국 사회가 가고 있는 점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를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뜻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공유 가치나 공유 기준이나 공유 잣대마저 이렇게 무시하는 사회가 되어가는가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고 어떻게 반대해야 되고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가? 이런 점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어떻게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냐? 진실을 어떻게 진실대로 인정하지 않냐? 공정을 어떻게 불공정이라고 우길 수 있냐? 부정의를 어떻게 정의라고 우길 수 있냐? 거짓을 어떻게 참이라고 우길 수 있냐?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을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뻔뻔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냐? 인간보다는 훨씬 더 동물적인 성정이 더 발휘되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될 때 한 사회가 겪게 되는 피해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